익명성 쪽, 프라이버시. 자, 그래서 여기 뭐 GK 스나크 이런 걸 배웠었어요. 뭐이 디테일은 모르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GK 스나크라고 하는 어떤 툴,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알고리즘에다가 우리가 GK 스나크라고 하는 데다가 우리가 뭔가를 제공을 해줄 거예요. 얘가 이제 뭔가 증명을 만드는 프로브를 하는 건데, 여기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지, 그러니까 코드를 줘야 되겠죠. 코드에 해당되는 걸 주고, C라고 할게요. 코드. 그 다음에 여기에 입력 출력에 해당되는 입출력 값을 주고, 그리고 비밀 입력 값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면은 C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이 함수에는 인풋과 아웃풋이 있고, 그 다음에 비밀 입력에 해당하는 W가 있고, 요거를 우리가 위트니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이쪽을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주면은, 물론 이 속에 코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입력과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계산을 해서 아웃풋이 나온다,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딱 주면, 이걸 주면 GK 스나크라고 하는 툴에서 뭘 만드냐면 증명을 만들어요. 증명이 어떤 파이라는 값을 만들고, 그러면 이 증명 값과 그다음에 입출력 값, 요거를 다른 사람한테 주죠. 누구한테 주냐면 검증할 사람, 베리파이어한테 주면, 베리파이어는 베리파이라는 알고리즘을 돌려요. 그래서 이 C라고 하는 코드, 사실 코드 자체는 필요 없지만 증명과 IO가 맞는지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W는 필요가 없죠. W 없이. 즉 비밀 정보 없이도 이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로 난리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뭐 제로의 프루프라고 얘기하거나 GK 스나크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코인을 프라이빗하게 트랜스퍼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게 이제 GCash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아볼 텐데,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블록체인에다가 쓰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이더리움이든 비트코인이든 블록체인에 뭐가 들어가냐면 보낸 사람이 누구고, 받을 사람이 누구고, 얼마를 보냈고, 요게 사실은 다 적히는 거죠. 요게 이제 트랜잭션으로 해서 블록체인에 저장이 되는 건데, 이거를 GCash에서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얘를 GCash에서는 받는 사람이 누군지 감출 거예요. 받는 사람이 누군지 감출 거고, 얼마나 받는지도 다 감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커밋 값을 하나 만들 거예요. 커밋이라고 하는 건 해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받을 사람이 누군지, 그다음에 얼마나 받을지, 이런 내용이 다 커밋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Cash는 완전한 익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Full Private Payment 시스템이고, 그리고 GCash에서는 이제 두 개의 트랜잭션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GCash Support Two Transactions Output. 그래서 GCash도 일종의 이제 비트코인과 비슷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두 개의 트랜지션 아웃풋을 전해주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이름이 트랜스페어런트
트랜잭션. 이건 그냥 비트코인하고 같다고 보면 돼요. 비트코인하고 동일한 누가 누구에게 얼마 보낸다. 이거 그냥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거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 감춰져 있는 걸 우리 여기서는 실드라고 하는 영어로 써서 실드드 트랜스퍼. 그래서 이거는 누구와 누구한테 보내는지 감춰져 있는 거죠. 많이 봤어 트랜스퍼. 그래서 이두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고, 뭐이 중에서 이제 트랜스페런트는 우리가 이미 비트코인에서 많이 봤으니까 이거는 똑같은 걸 보면 되고, 이제 두 번째 거 실디드 트랜스퍼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실디드 트랜스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시 함수를 세 개를 쓸 거예요. H1이라고 하는 함수, H2, H3. 그래서 이건 전부 다 그냥 해시 함수라고 보면 돼요. 암묵적 해시 함수. 라고 보면 되고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주소라는 걸 만들어야 되겠죠? 원래 뭐 비트코인에도 주소가 있는데 지캐시에서는 이 실드 트랜스퍼를 위해서 또 다른 주소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실드 주소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 실드 주소를 만드는 건 뭐 간단하게 뭔가 프라이빗 키를 하나 뽑고 랜덤하게 뽑고 그다음에 퍼블릭 키를 어떻게 만드냐면 퍼블릭 키는 그냥 SK를 해시한 거를 퍼블릭 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PK가 실디드 어드레스예요. 공개될 값이고 그다음에 실디드 트랜잭션을 이제 만들 텐데 이건 뭐냐면 이제 PK가 받는 거예요. PK라는 사람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PK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걸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돈을 소유하고 있는 어떤 코인이라고 할 텐데 이 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웃풋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돈을 전달해 줘야 되겠죠. 오너가 지금 어떤 걸 갖고 있냐면 뭔가 누군가 준 거겠죠. 이 사람한테 줘가지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현재 밸류 얼마를 갖고 있다는 V랑 그다음에 어떤 랜덤 값을 가지고 그리고 블록체인에는 그러면 뭔가 저장이 돼 있어야 되겠죠. 이 돈이 진짜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니까 블록체인에 뭔가 저장이 되는데 뭐가 저장이 되냐면 코인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돼 있어요. 이 코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해시한 값이에요. 뭘 해시한 거냐면 PK랑 V랑 R 요세 개를 해시한 값이 블록체인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코인이 블록체인에 저장돼 있으면 이 코인에 해당되는 PK 이 주인이죠. 요 사람이 V만큼의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블록체인에 저장돼 있는 거고. 그래서 PK가 누구냐면 오너의 주소라고 보면 돼요. 어드레스 오브 오너. 이 돈에 대한 주소, 주인이라고 보면 되고 V가 실제 밸류. 뭐 1비트 코인, 2비트 코인 하는. 그리고 R은 내가 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값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게 이제 돼 있는데, 그럼 실제 블록체인에 뭐가 들어 있느냐? 블록체인에 이제 저장돼 있는 값을 보면, 블록체인은 세 가지 값을 저장을 하고 있어요. 뭘 저장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이 코인을 저장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코인 값들을 다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인 1, 코인 2. 이 코인만 봐서는 이게 누구와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죠. 다 해시되어 있는 거라서. 이런 것들을 쭉 저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다른 걸뭘 갖고 있냐면 널리파이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널리파이어. 그래서 NF1, NF2 이런 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트랜스페런트도 저장이 되어 있죠.
트랜스피어런트는 누가 얼마 보낸다 이런 거 그냥 공개적으로 돼 있는 거니까 이거 그냥 비트코인과 같겠죠. 같은 정보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진 건 코인이란 것과 널리파이란 것, 이두 개가 어떻게 되는 걸까? 요걸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요두 개가 특별히 따로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GCash에서는 요 코인 요 값이 뭐 지워지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어펜드만 돼요. 그래서 뭔가 트랜스퍼를 하면 새로운 코인이 만들어지면 계속 더해져요. 그리고 뭐 돈을 어떻게 보냈다고 해서 옛날에 있던 코인이 없어진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계속 더해지기만 해요. 그래서 코인은 지워지지 않아요. 계속 블록체인 남아 있는 거예요. 계속 추가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생기겠죠? 이래서 어떤 코인을 썼어요. 이걸 돈을 보내서 다른 사람은 코인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가지겠어요. 그럼 이 코인은 또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쓰면 안 되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았죠. 그대로 남아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 코인은 썼다는 걸 알릴 필요가 있겠죠. 그 알리는 게 널리파이어예요. 그래서 널리파이어는 뭐냐면 일종의 어떤 다른 정보예요. 뭐냐면 해당되는 코인을 사용했다는 그런 정보예요. 그래서 한 코인에 하나의 널리파이어가 대응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인 2라는 걸 사용했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값, 널리파이어 2라는 값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코인 2를 썼는데 그다음번에 또 코인 2를 쓰게 되면 널리파이어가 똑같은 값이 나와서 만약 널리파이가 두 개가 똑같은 값이 나오면 두 번째 쓰는 거는 리젝트해서 더블 스펜딩을 맞는 형태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블록체인은 코인하고 널리파이어 두 개를 저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트랜잭션을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가 어떤 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오너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이 코인이라고 하는 건 PK, V, 요세 가지 값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요 코인을 이제 이 오너가 자기가 딴 사람한테 보내고 싶은 거예요. 여기 돈 일부를 빼서 이 사람한테 보내고 나머지 일부는 뭐또 다른 사람 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사람이 원하는 게 코인을 두 군데로 보낼 거예요. 한 군데는 뭐냐면 실드로 한번 보낼 거고요. 감춰져 있는 주소로 한번 보내버리려고 생각해요. 감춰져 있는 주소로 누구한테 보내면 PK 프라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낼 거고 얼마만큼 V 프라임만큼 이렇게 보낼 거고 또 나머지는 트랜스페어런트로 보낼 거예요. 그냥 공개적으로 페어런트로 누구한테 PK 2 프라임한테 V2 프라임만큼 뭐한큼 보낼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요 코인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트랜잭션의 인풋이에요. 왜냐하면 이 코인을 사용해서 우리가 요두 개의 값으로 바꿔서 딴 사람한테 보낼 거예요. 이게 트랜잭션의 아웃풋에 해당되는 값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족해야 될 조건은 인풋은 아웃풋 두 개의 합과 같아야 되겠죠.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야. 그래서 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사실 V라고 하는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의 일부를 V 프라임을 PK 프라임이라는 사람한테 몰래 전달해 주고 싶고 V2 프라임이라는 값은 PK2 프라임한테 공개적으로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트랜잭션 어떻게 만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단계는 그러면 돈을 이제 비밀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비밀로 보내주려면 코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코인을 만들어야 돼요. 자, 이 새로운 코인을 우리가 코인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이 프라임은 어떻게 만드냐면 S2 PK
PK 프라임이라는 사람이 받을 거죠. 그 다음에 V 프라임만큼 보내줄게죠. 그 다음에 여기에 랜덤을 하나 뽑아가지고 랜덤을 집어넣어서 코인 프라임을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걸 할때 당연히 R은 R프라임을 랜덤으로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PK 프라임한테 V 프라임이 얼마인지 R 프라임인지는 다 알려줘요. 뭐 어떤 식으로든 알려주면 되겠죠. 몰래 그냥 알려준다든지 이메일로 알려준다든지 뭐 암호화해서 알려준지 어쨌든 PK 프라임 그 소유자 오너한테 V 프라임과 R 프라임을 몰래 알려줘야 돼요. 몰래. 그럼 두 번째 스텝은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건 뭐냐면 요 코인을 이제 사용한 거잖아요. 사용했다는 걸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뭘할 거냐면 사용했다는 걸 등록해서 널리파이어를 계산할 거예요. 자, 이 코인을 사용했다는 걸 하기 위해서 널리파이를 계산할 텐데 널리파이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해시를 써서 여기에 이제 코인을 집어넣을 거고 여기에 이제 뭘 집어넣을 거냐면 이 코인의 소유자의 프라이빗 키를 집어넣을 거예요. 이 코인의 소유자의 프라이빗 오너의 프라이빗 키를 넣어요. 그러면 자, 이 널리파이어는 디터미스틱하죠. 만약 똑같은 코인을 그 소유자가 또 쓰는 경우에 똑같은 널리파이어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프라이빗 값은 변하는 값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널리파이어를 만들어서 그 코인을 쓰게 되면 그 코인을 또 쓰게 되면 똑같은 널리파이어 값이 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냐? 복잡하게 만든 이유는 널리파이어를 보고 도대체 어떤 코인이 사용됐는지 알 수가 없게 만들려고 한 거야. 그래서 이제 키포인트는 마이너, 그러니까 제3자겠죠. 마이너가 아무것도 모르게 어떤 것만 알수 있냐면 어떤 코인이 사용됐다는 건 알아요. 썸 코인이 어떤 게 사용됐다는 건 아는데 그렇지만 어떤 게 사용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게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널리파이어를 딱 보면 자 코인하고 널리파이어가 연결은 되어 있지만 이 널리파이어라는 값을 보고는 제3자가 봤을 때는 이게 1번 코인인지 2번 코인을 만든 건지 3번 코인을 만든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알려면 프라이빗 값을 알아야 되는데 프라이빗 값은 이 코인의 소유자만 아는 값이었잖아요. 그래서 제3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널리파이어 값을 보면 이거에 원래 해당되는 코인이 뭐였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널리파이어라고 하는 건 뭔가 여러 개 코인 중에 하나가 사용됐다는 걸알수 있는데 뭐가 사용됐는지는 알 수가 없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코인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코인을 썼다는 널리파이어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 과정이 정말로 제대로 한 건지 제3자는 알 수가 없죠. 코인 프라임을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커밋을 할 수도 있고 널리파이도 아무렇게나 가지고 만들어서 썼다라고 할 수도 있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텝 3에서는 이런 과정이 정말로 다 제대로 된게 맞다라는 걸 증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뭘할 거냐면 프루프를 만드는 거죠. GK스나크 명시 증명 프루프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계산한 것들이 진짜로 맞게 계산한 거다. 그래서 I/O에 대응되는 스테이트먼트는 여기가 X로 쓰면 얘는 뭐가 있냐면 이 커밋들을 쭉 모아놓을 수 있겠죠. 커밋들, 이제 커밋들이 여러 개 있다고 했죠. 커밋 코인들, 코인이 여러 개 있다고 했죠. 코인 1, 코인 2, 코인 여러 개가 있어요. 코인 뭐100뭐 이런 식으로 1024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코인들을 다 모아놓은 값, 어떤 대표 하나의 값, 그거를 우리가 집어넣을 텐데,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 코인 값들을 해싱을 할 거예요. 해시하고 또이두 개를 해시하고 그리고 이거를 해시하고 해시된 거를 또 해시하고 또 이렇게 해시하고 쭉쭉쭉 가면 제일 위에 해시된 결과 하나 남아 있겠죠. 요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해시트리라고 그러죠. 해시트리. 자, 머클이라는 사람이 처음 만든 트리라서 머클 해시 트리를 만들어서 이 해시 트리의 루트 값, 제일 꼭대기에 있는 값, 그걸 이제 루트라고 할 텐데 이 루트 값을 우리가 여기다 적어 놓을 거예요. 루트 값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밑에 들어가 있는 코인들이 뭔지가 다 정해져 있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코인들 밑에 게다 정해지면 루트 값 하나가 딱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 루트 값은 밑에 있는 모든 코인들을 다 대표하는 어떤 값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머클 루트를 머클 트리의 루트 값과 그래서 루트 값을 보면 우리가 아 이거는 지금 현재 요거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거구나 이걸 알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만들어지는 코인 새로 만들어지는 코인 그리고 널리파이어 그리고 공개적으로 보낼 돈 이런 것들을 이제 스테이트먼트로 넣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위트니스 감출값 비밀 정보는 자 우리가 위에서 계산했을 때 필요했던 비밀 정보들 그러니까 스테이트먼트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계산할 때 널리파이어 계산할 때 SK 필요했었죠. 프라이빗키 그다음에 코인에 들어있던 밸류 값, 코인에 들어있던 랜덤 값, 그 다음에 코인 프라임을 만들 때 사용했던 받는 사람의 퍼블릭 값, 받는 사람의 V 프라임, 그 다음에 R 프라임.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코인이 이 머클 트리에 속한다는 걸 그것을 보이는 값들 보이는 것을 증명하는 값들 이걸 추가적으로 할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여기 뭐 A란 값이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머클 트리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머클 트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값이 루트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 뭐냐면 예를 들어서 C란 값이 이 머클루트 상의 원소다라는 걸 증명을 하려면 어떤 값을 주면은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을까요? 물론 A, B, C들을 다 줘가지고 다 트리를 만들면 루트가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많이 안 만들어도 되겠죠. 어떤 정보만 있으면 될까요? 우리가 여기서 D, 여기는 E라고 그러고 여기는 F, G라고 할때 C가 G 안에 속한다. 만들어진다. 이걸 알려면 뭐만 있으면 되냐면 D란 값과 E란 값만 있으면 돼요. 왜냐면 C랑 D랑 해시를 하면 뭐가 나와요?
F가 나오죠. 그 다음에 E랑 F랑 H랑 뭐가 나와요? G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만 알고 있으면 돼요? E랑 D만 알고 있으면 그러면 C랑 D랑 해시하고 E랑 그 해시가 아웃풋을 또 해시하면 G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끝에 요거 하나가 C 같은 게 머클추 밑에 바닥에 있는 건데 그게 이 머클추리 안에 들어가는 거다를 알려면 그거의 반대편에 대한 것들을 위로 쭉 따라가면서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코패스라 불러요. 그래서 이 코패스 값들만 알면은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해시해시 해가지고 루트가 만들어지겠죠. 자, 루트가 제대로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이 C가 진짜로 이 머클트리 상의 어떤 원소가 맞다는 거고 만약에 C가 원소가 아니면 저렇게 되는 코패스를 못 찾고 해시해가지고 G가 나오도록 하는 그런 엘리먼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머클트리를 사용한 어떤 원소가 속한다. 이제 멤버십을 보이는 방법이죠. 자, 이 경우에는 원소 밑에 있는 원소의 수가 n개면 해시를 몇번 해보면 돼요? n개면 이게 원소가 맞는지 증명하려면 대충 코패스를 그 해시 연산을 대충 로그 n번 정도 하면 되겠죠. 제일 바닥에 있는 게 n개면 트리 하이트는 로그 n이니까 대충 로그 n번 정도 해싱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패스 정보가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코패스 정보인 거예요. 즉 코인이 이 루트 요 안에 들어있다는 걸 보이기 위한 그런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제일 처음에 코인을 만든다는 게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어떤 질문이죠? 그 처음에? 네, 그 제일 앞에 그 스텝 1에서 코인을 만들고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게 원래 있는 김은 학생은 코인일 수 질문이 어떤 거죠? 말로 해도 괜찮아요. 혹시 목소리 안 들리나요? 네.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아, 네. 그 제일 앞에 코인을 만들고 시작한다고 했는데 코인을 원래 어쨌든 있는 걸 쓰는 거잖아요. 근데 코인을 만든다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일 처음에 네. 일단은 아, 그 코인이 방금 만들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그때부터 시작한다면 그러면 문제 없어요? 스텝 일단은 1에서요? 스텝 1에서는 아니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 컨스트럭트 뉴 코인은 뭐냐면 요 코인 프라임을 만드는 걸뉴 코인이라고 한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을 해서 새로운 코인인 코인 프라임을 만드는 것. 그걸 지금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을 써서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지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요게 이제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뭘할 거냐면 이게 지금 이런 걸 포함하는 어떤 서킷을 만들 거예요. 서킷은 입력이 X고 그다음에 비밀 정보 W를 포함해 가지고 얘가 아웃풋을 내겠죠. 뭔가 제대로 됐으면 뭔가 0이든 1이든 뭔가 제대로 리턴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뭘 모든 걸 체크하냐면 이 서킷 안에서는 첫 번째로 이제 보면 코인이 제대로 된 건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해시, 그다음에 소유자 PK 그리고 VR 이런 형태의 것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 관계가 맞는지 보여줘야 되고, 두 번째로 이 코인은 누가 쓸수 있어요? 누구만 쓸수 있어요? 이 코인은 이 코인의 소유자만 쓸수 있어야 되겠죠. 아무나 쓰면 안 되겠죠. 자, PK 이런 값은 아무나 다 아는 값이죠. 퍼블릭키는 다 알고 있는 값이죠. V는 모르는 값일 수 있겠지만 뭐 찍어본 몇개 맞을 수도 있고. R은 누가 아는 값이에요? R은 보통은 다 몰라요. 그렇죠? R을 아는 사람이 딱두명 있어요. 나랑 이 코인을 만들어서 나한테 보내준 사람. 만들어준 사람. 그래서 두 명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코인은 나만 써야 되니까 나만 알고 있는 정보가 뭐가 있어요? 나만 알고 있는 정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PK라고 하는 거는 SK를 해시한 게 PK죠. 그렇죠? 그래서 이 SK를 알고 있는 사람만 요 시계를 만족할 수 있는 SK를 알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 계산해 낼수 있겠죠. 그래서 SK를 아는 사람만 요식을 만족하는 SK, PK 값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또 집어넣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할 거냐면, 아까 말했던 멤버십. 여기 이제 사실 되게 복잡한 거죠, 멤버십. 이제 루트를 가지고, 코인을 집어넣어 가지고, 코페스까지 다 집어넣어서 막 이렇게 해싱을 하고, 해싱하고, 해싱하고 하면 루트가 만들어진다, 그거 있죠? 그러니까 유한에서는 요거 뭐 이렇게 해싱하고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해싱하고 또뭐 여기 있는 거 해싱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루트가 만들어진다. 요 식이 이 안에 막 있는 거예요. 해싱을 막 로그 엔번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복잡한 식이에요. 이 안이 복잡한 식 이런 식이 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코인 새로 만들어졌죠. 코인 프라임. 얘는 PK 프라임, 그 다음에 V 프라임, R 프라임을 만들어졌겠죠. 그 다음에 또 만족해야 될게 뭐냐면 V 입력과 출력에 해당되는 V 프라임과 V2 프라임은 값이 합이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입력으로 들어온 거랑 출력으로 나가는 게 똑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출력으로 나가는데 얘가 음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다른 사람한테 음수 보내고 퍼블릭하게 양수로 크게 줘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당연히 퍼블릭하게 가는 것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런 조건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널리파이어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널리파이어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SK랑 현재 코인이랑 이렇게 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식을 서킷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W, 그러니까 비밀 입력, SK 이런 걸다 제대로 줘가지고 알다 줘가지고 제대로 준 사람은 이거에 대한 뭘 만들 수 있어요? 증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증명이 다 만들어졌어요. 증명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스텝 4에선 트랜잭션이 만들어진 거죠. 뭘 하냐면 이제 새로 만들어진 코인 그리고 널리파이어. 널리파이어 제대로 된 거겠죠? 그 다음에 뭐 트랜스페어런트한 값들, 트랜스페어런트는 V2 프라임이랑 PK 프라임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값이겠죠? 그 다음에 프루프 이거를 이제 보내주면 되겠죠, 마이너한테 블록체인에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을 쓸 사람한테는 V 프라임이 뭔지 R 프라임이 뭔지는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PK 프라임 돈 받을 사람한테는 V 프라임과 R 프라임 값을 주는 거고, 왜냐하면 돈쓸때 보면 R 프라임 값을 알아야 되죠. R 값을 알아야지 돈을 쓸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걸 보내고 나면 스텝 5에서는 마이너가 이런 트랜잭션을 받았죠. 그럼 마이너가 이제 체크를 하겠죠. 첫 번째로 프루프가 맞는 건지, 즉 코인 프라임과 널리파이어를 입력으로 주고 프루프 파일까지 줘가지고 맞는 건지 체크를 해보고, 트랜스페어런트 이것도 뭐다 맞게 된 건지 포맷도 맞고 뭐 음수도 없고 이런 걸다 체크할 거고,
두 번째로 또 체크할 게 뭐냐면 널리파이어가 이미 있었던 거면 돼야 안 돼요? 그럼 두번 스펜딩 하는 걸로 보죠. 그래서 널리파이어 나온 게 새로운 거다. 널리파이어 리스트에 없다.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만약에 널리파이어 리스트에 있었는데 또 널리파이어를 등록했다. 그럼 더블 스펜딩이니까. 자, 이게 끝나고 나면 다 맞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렇게 되면 자, 이게 다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코인 프라임이 나왔죠. 이 코인 프라임도 이제 우리가 머클트리에 다시 등록해줘 있죠. 하나 새로 코인 등록됐으니까 이거를 머클트리에 등록을 해요. 그럼 당연히 루트가 새로 바뀌겠죠. 루트가 이제 새로운 루트로 바뀔 거고. 그리고 널리파이어도 등록을 해야 되겠죠. 널리파이어도 널리파이어 리스트에. 그리고 나서 뭐 나머지 것들 트랜스페런트는 UTXO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언스펜드 아웃풋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베리파이어 입장, 마이너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어떤 코인이 사용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죠. 스테이먼트로 있는 거는 코인 프라이머가 널리파이어만 있잖아요. 근데 널리파이어만 봐서는 이게 어떤 코인을 사용한 건지 알수 없어요. 알려면은 프라이빗 키를 알아야 되는데 프라이빗 키를 모르잖아요. 물론 나는 알겠죠. 프라이빗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코인을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코인이 사용된지 알수 없고 그다음에 새로 코인이 만들어졌는데 그 코인을 누가 그러니까 얼마로 누구한테 보낸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왜 그러면 왜이 코인을 사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코인 프라임을 만드는데 어떤 코인을 썼는지를 모르게 하는 게 중요할까? 왜 이게 중요하냐? 자, 이 코인을 누가 만들어서 줬겠죠? 뭐 바비 만들어서 앨리스한테 줬겠죠? 그렇죠? 자, 이게 있고 만약에 이 코인이 사용된다, 사용이 돼서 어떤 코인 프라임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면은 답은 뭘알수 있어요? 내가 준게 일로 가서 일로 갔구나. 연결을 할 수가 있죠. 링크링을 할수 있죠. 그래서 어떤 코인이 사용돼서 어떤 코인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걸 알게 되면 링커빌리티가 생겨요. 코인과 코인 사이에 이 코인이 사용돼서 이 코인이 만들어졌다는 걸알 수가 있으면 링커빌리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지캐시 같은 경우는 어떤 코인이 사용된지 알 수가 없죠. 이 중에 하나가 사용돼서 뭔가 왔을 텐데 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링커빌리티가 없죠. 그래서 언링커블 하죠. 그래서 언링커블 하고 그다음에 내용도 안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나니머스예요. 그래서 익명성이 제공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지캐시를 이해를 하면 이 지캐시의 응용들도 이런 스타일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지캐시에서 보면 딱 두세 가지밖에 없죠. 첫 번째로 코인이 들어가 있다. 멤버십. 어디에 속해 있다. 멤버십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코인을 사용하려면 그러면 코인에 해당되는 무슨 SK 값을 알아야 된다. 이런 프리 이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코인을 사용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널리파이어를 써서 더 이상 그 코인을 못 쓰게 만드는 거. 요세 개. 요세 개가 핵심인 거죠. 우리가 요세 개를 가지고 회로를 만들어서 영지 증명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러면 이런 류의 모든 것들에 다 적용이 가능해져요. 자, 질문 있나요? 지켓이? 잘 이해돼요?
이해가 되면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GKC가 끝났고 저렇게 증명하는 과정을 한 번만 거치나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래도 찍어서 맞출 수 있느냐? 뭘 맞출 수 있다는 거죠? SK? 네, 교수님, 그 해시 함수가 디터미니스틱 하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그 반대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뭔가 SK를 예측해서 뭔가 그거를 찍어서 이렇게 맞추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둘수 있죠. 네. 그러면 이 과정을 뭔가 한 번만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을 한 번만 거치게 되면 찍어서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몇 번씩 이거를 그럼 반복하지 않고 딱한 번만 하는 건가요? 한 번만 해요. 찍어서 맞출 수 있는데 SK가 256비트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맞출 수 있을 확률은 2의 256분의 1이에요. 발생하는 확률이죠. 아,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뭐 GKP는 다된 거고 뭐이 정도면 운영도 다 끝난 거고.